최근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한타 증권 측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될 시에는 1분기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은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실적이 홀인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업계가 호황입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84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골프장 수요가 국내 골프장으로 몰렸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부킹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에서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20대부터 30대의 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증권사 측에서는 긍정 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가 좀 나아지고 난 이후에도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43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이상의 상승한 수치를 보여줬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하회했습니다. 1공장이 유지 보수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으로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4공장이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증권사 측에서는 이번 실적이 아니라 이 다음 실적을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이 증권가 측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90만 원 선에서 100만 원 선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옷쇼핑인데요.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이 브랜드를 통합을 해서 CJ 온스타일이라는 브랜드로 통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모바일 중심으로 좀 시장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확대해서 35세부터 54세 여성을 겨냥한다고 하는데요. 밤 11시까지 주문하면은 다음 날까지 배송하는 내일 도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단 CJ 옷쇼핑 측에서는 어제 이 거래액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인데요. 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은 카지노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강원랜드의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움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2만 5천 원에서 3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이 540억 원의 영업 손실을 예상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4,850억 원의 영업 이익이 예상된다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